이번에 소개해드릴 그때 그 사람은 연예인만큼 화제가 된 일반인, 일명 연반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. 2008년 금수저 엄친 딸들의 거침없는 리얼라이프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은 프로그램 악녀일기 시즌3의 주인공. 네, 이제 갈 준비가 됐죠. 빨리요. 나 이뻐. 손 움직여주셔야죠. 끄덕끄덕. 김반희 씨입니다. 요즘에야 너무 흔하지만 저 당시만 해도 드문이 많이 놀랬을 때예요. 그러니까 저 프로 출연자들 한국판 페리스 힐튼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뭐 연기자 가수가 아니라 셀럽 개념이라는 게 이게 좀 생겼던 것 같고. 인플루언서의 원조 같은 느낌. 네. 그런데 김반희 씨는 말괄량이 금수저 캐릭터로 귀여운 외모와 뭐 때로는 옆집 철부지 동생 같은 솔직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. 김반희 씨는 당시 높은 인기 덕에 악녀일기 시즌3 외에도 악녀일기 리턴즈, 악녀일기 시즌5까지 출연, 또 2010년에는 시트콤에도 캐스팅되며 연기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는데요. 그리고 타고난 패션 센스를 활용해 연기와 함께 쇼핑몰 CEO도 병행, 월 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악녀가 아닌 악바리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렇게 한참 활동을 하다가 요즘에는 거의 못 뵌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네.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? 네, 궁금하실 것 같아서 김반희 씨에게 직접 근황을 확인했습니다. 연락이 됐구나. 야, 인터뷰를 열심히 했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김반희 씨 근황을 궁금해하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? 지금 PR 마케터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. 7년째 일하고 있어요. 악녀일기로 이제 많이 화제가 되셨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부활해가지고 또 캐스팅이 된다면은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신지? 사실 제가 재벌이 아니거든요. 근데도 뭐 출연을 저 시켜주고 싶다고 하면 35살 노처녀 출연 뭐 가능합니다. 답변 감사합니다. 내가 워낙에 재능과 끼가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요. 어떤 부분이 대중한테 먹히고 또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도 잘 아실 것 같거든요. 그죠. 거기 마케터로서의 재능을 꽃피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한때 친한 친구만큼이나 친근했던 그때 그 셀럽 김반희 씨. 마케터로서의 행보와 다양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.